자, 일단은 등록면허세 기본 개념부터 알아야 돼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부. 납부를 하고 등기소에 접수를 하죠, 서류를. 그래서 숫자 201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1월 1일부터 1번 소유권이 아닌 것, 소유권 이외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죠. 소유권이 아닌 것,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고 등기 접수하는 거예요. 시험 범위가 아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 뭐다? 소유권인데 미등기 부동산 등. 소유권인데 미등기 부동산 등 소유권 취득. 등기 등록할 때는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면허세. 왜? 2% 납부한 거니까. 2011년 전에.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해서 등기 등록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고요. 2% 납부한 거. 2010년까지. 그 다음 세 번째. 2011년 1월 1일부터 현재 소유권 취득. 소유권 취득해서 등기 등록할 때는 뭐를 납부한다?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11년 1월 1일부터는 취득세를 납부한다고요.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이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한 장짜리 정리 들어가죠? 안면. 자, 등록면허세. 자, 등록면허세는 도구세입니다. 그리고 항상 납세지는 소재지고.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행위, 설정, 변경, 소멸. 소멸을 옆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공부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공부 기준입니다. 공부에 기록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4번 소유권 이외. 그리고 미등기 부동산 2% 납부한 거는 취득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고요. 언제? 2011년 1월 1일부터는 취득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납세의무자는 등기 등록하는 자. 등기 등록하는 자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명의자. 공부에 이름이 올라가면 명의자는 납세할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없다. 등기 등록을 하는 자, 권리자, 명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 등기는 공부의 권자, 말소 등기는 권자가 지워지면서 설정자. 그리고 대위 등기는 뭐다? 건물 소유자, 보존 등기자, 채무자가 내는 거야, 대위 등기는. 그리고 이 명의자는 사실상 권리자가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으므로 외관상 권리자를 얘기한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형식주의.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란 형식을 갖추고 공부에 이름을 보고 과세한다. 형식주의예요. 등록면허세는 공부에 명의자, 그래서 등기등록이란 형식을 갖추고 공부에 이름을 보고 과세한다. 명의자를 뜻한다. 자, 그 다음 이제 과세표준 똑같잖아, 원리가. 단 다른 점은 두 가지다. 취득 당시가 아니라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 똑같고 반드시 취득세랑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상 취득가액 똑같아.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자산재평가, 감가상각 등으로 달라지면 전가액이 아니라 변경된 가액.
그리고 가져가 경매는 채권 구매. 아, 이 가져가 경매가 뭔지 기억이 나야 합격권에 들어요. 모르면 요약직 보고. 전세권은 전세 금액. 임차권은 월임. 월임이 뭐예요? 월 임대차 금액의 약자고. 모르면 요약집 봐요. 그 세율은 아까 다 설명했죠? 다 설명했잖아. 밑에 1,000분의 2 소유권 이외에는 과로. 과로가 뭐다? 항상 과세표준의 1,000분의 2이라고요. 임차권은 뭐의 1,000분의 2이다?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 전세권은 전세 금액의 1,000분의 2. 이렇게. 그러나 변경 말소 등기는 얼마씩 걷어간다? 건당 6,000원. 이 6,000원을 무슨 세율이라고 그럴까요? 정액세율. 액수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정액세율과 비례세율 같이 써요. 그리고 가액으로 계산하면 총과세. 그러나 지목변경이나 말소 등기는 옛날에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했으므로 종량세. 그래서 종량세는 건당 6,000원씩 걷어갑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는 건당 6,000원이에요. 말소 등기. 그 다음 형식주의고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환급이 안 돼요. 이유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다. 그리고 밑에는 다 읽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수십 번씩 다 읽어본 거야. 이미 늦었어. 지금 읽어보면 넘어가죠. 이미 늦어버렸다고요. 자, 그 다음 늦으면 요약집 보면 되는 거예요. 이미 늦었다. 늦으면 요약집을 열심히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요약집을 봐야 돼. 천천히. 자, 등록면허세 뒤쪽. 자, 신고 납부 기간은 전까지 60일 안 써요. 전까지 납부한다. 그리고 추징 대상은 취득세랑 동일해요. 고쳐요 이거. 30일이 아니라 60일로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도 추징 대상은 60일이 있다. 30일을 고치라고요. 그럼 등록면허세는 전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무신고하더라도 전까지 납부하면 불이익이 없다.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그래서 무신고하더라도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그다음 등록면허세는 원칙이 전까지, 추징은 60일. 그다음 나머지는 똑같잖아요. 그 지방교육세 20%는 납부세액에 붙어요. 농특세 20%는 감면세액에 붙는 거고, 그래서 이 부가세를 물어보면 납부세액과 감면세액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 자,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 기본 이론 정리됐어요. 늦었다는 뜻은 뭐다? 요약집을 보란 뜻이에요. 근데 이거 보고 요약집 보고 그러면 된다고요. 예. 그리고 다음 주부터 여기 휴가네요. 그죠? 휴가 가면 거의 불합격해요. 휴가 가더라도 근교로 가볍게 갔다 와야죠. 가볍게. 그죠? 여기는 뭐 이제 중간 지역이라 교통체증도 없잖아요. 그죠? 대전은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가운데 딱 이제 우리나라 중심에 잡혀 있잖아요. 자, 77페이지로 들어갑니다. 1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에 포함되지 않는 거. 뭔 뜻이다? 등록면허세 납부 안 하는 거. 1번 광업권 어업권. 항상 숫자 2000 10년 12월 말까지 이렇게 나누고 2011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이거는 2% 납부한 거야. 납부하고 등록을 안 했을 때 11년 1월 1일부터 등록을 안 했을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1번 옛날에 2% 내고 등록을 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 2번은 외국인 소유. 외국인 소유도 10년까지 소유권이 아니잖아. 2% 낸 거라고요. 취득세를.
그럼 등록할 때는 소유권이 아니니까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면허세를 낸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외국인 소유권은 수입하는 자가 취득세를 내지 2%. 소유권이 아니잖아. 그럼 등록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뭐를 납부한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11년 1월 1일부터는. 자, 그 다음 4번은 제척기간이 경과. 그럼 취득세가 없어지잖아. 과세하지 않죠? 면세점은 뭐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럼 등기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면허세를 내야지. 제척기간이 지나니까 취득세가 소멸되잖아요. 그럼 등기칠 때는 취득세는 못 걷어요. 등록면허세. 자, 그 다음 면세점도 취득세 못 걷지? 취득세 납부할 수가 없잖아. 50만 원 면세점. 그럼 등기할 때는 당연히 등록면허세를 내야죠. 자, 그 다음 5번.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18년 10월 28일. 부동산 소유권이죠? 소유권이잖아. 그럼 뭐를 내야 돼? 취득세를 납부해야죠. 이거는 소유권이니까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 5번. 취득세를 낸다고요. 자, 그 다음. 자, 넘겨봐요. 자, 넘겨보자고요. 자, 03번. 자, 넘겨서 03번으로 들어갑니다. 03번. 갑이 은행에서 1억 원을 융자받기에서 친구 을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후 채무를 변제하여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였다. 그럼 이 지문은 설정 등기를 물어봐요? 말소 등기를 물어봐. 말소 등기는 누가 납세무자다? 말소 등기는 설정자인 을, 현재 부동산 소유자. 을이 설정자여 갑은 세금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답은 2번이다. 그러나 이 지문이 설정등기라고 나오면 저당권자인 은행이 납세무자예요. 그래서 항상 말소와 설정을 구분하자. 자, 그 다음 오른쪽 5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5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등록면허세 비과세. 비과세. 1번. 지방세가 체납됩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자는 압류가 들어가죠? 자기들이 하는 것이므로, 자기들이 하는 것이므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된다. 그럼 비과세를 길게 어떻게도 말씀하나요?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그 다음 2번도 국가, 지자체 등 역시 누구들이 하는 거야? 자기들이. 자기들이 하니까 비과세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자, 3번.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 변경, 결국 자기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거니까 부과하지 아니한다. 세 글자로 비과세. 자, 4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무덤. 묘지죠? 무덤. 취득세는 무덤 거래하면 2%만 내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는 조상보호 목적이므로 비과세입니다. 무덤 묘지는 반드시 구분해야 돼. 취득세는 2%만 과세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비과세라고요. 옳은 지문. 자, 그 다음 5번은 법원의 촉탁등기죠. 원래 촉탁등기는 명의자에게 과세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다? 회사 정리 또는 특별정산. 회사가 끝났죠? 법도 양심이 있어요. 이럴 때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라고요. 부과한다. 틀렸네. 부과하지 않는다. 자, 넘어갈까요? 자, 6번. 이제 과세표준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짧은 거를 잘 봐야 돼. 6번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6번 별 하나. 과세표준. 자, 가등기는 뭐다?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맞아요. 그 다음 저당권은 채권금액, 임차권은 벌써 보증금은 전세권입니다. 임차권은 월 임대차 계약서를 쓰죠. 그게 과표예요. 월 임대차 금액. 보증금에 속지 말자.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도 다 채권금액, 채권금액.
그래서 정답이 몇 번? 3번. 3번이에요. 3번. 자, 나머지는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8번. 이번에는 종량세. 왜 종량세가 있을까요? 옛날에 금액으로 세금을 냈기 때문에 건당 6,000원씩 걷는 거죠? 설정등기. 이거는 부동산 가액으로 계산하죠. 설정등기는 부동산 가액이에요. 보존등기도 부동산 가액. 상속도 부동산 가액. 지목변경등기는 건당 6,000원. 종량세예요. 왜 종량세다? 옛날에 취득세 2% 냈죠? 건당 6,000원. 그리고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에 이렇게 부동산으로 계산해요. 요역지 가액. 건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4번 옆에 적어요. 대표적으로 지목변경등기 또 하나 뭐가 있나요? 말소등기. 그래서 말소등기는 건당 6,000원. 건수 종량세로 계산해요. 밑에 등등등이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 10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오른쪽 10번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1번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신고가 없다. 없을 때는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한다. 옳은 지문이네요. 2번 중축했다. 중축했다. 보존 등기한 경우 중축에 소요된 비용만이 등록면허세 과표다. 일단은 건너뜁니다. 틀린 거예요. 자, 3번 채권금액에 의해서 과세계획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다. 없다 그러면 뒤에 뭐가 답이다? 목적, 목적. 부동산 가액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근저당 설정할 때는 채권 최고액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 저건 맞는 지문. 자, 상속받았다. 포인트는 공유물일 때는 전체 가액이 아니죠. 지분 가액. 자, 5번 가장 중요한 거죠. 자, 법인이 등기 당시 자산 재평가 사유로 가액이 증가됐다는 얘기는 달라졌다는 거죠. 달라지면 재평가 전의 가액이 아니라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한다.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 자, 2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2번. 자, 건물을 신축합니다. 30층짜리. 신축한다고요. 건물을 30층짜리 신축하면 원시취득 소요된 비용의 2.8%로 과세하죠? 과세하잖아. 30층. 근데 이제 2층만 이렇게 올려. 먼저. 그럼 2층은 2.8%로 과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몇 층이 남았어? 28층. 이거를 먼저 2층을 지어놓고 이거를 중축한다고요. 28층을. 그럼 중축하면은 실무에서는 무슨 등기 신청해? 소유권 변경 등기 신청하다가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를 신청한다고요. 중축은 보존 등기지만 실무에서는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신청하면 얼마밖에 징수를 못해? 6,000원밖에.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세법은 뭐다? 소요된 비용. 신중축하면 소요된 비용을 과표로 해서 2.8로 걷겠다라는 뜻이에요. 2번을 설명했어요. 소요된 비용만이 과표가 된다. 세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법이 없다면 28층 6,000원만 세금 내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2.8%로 걷겠다 이거지. 소요된 비용에. 자, 답은 일단 몇 번이요? 5번이 되는 거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넘어가죠. 자, 나머지는 유사 문제예요. 자, 12번. 자, 12번에 별 하나 딱 붙여요. 12번에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넘겨서. 자, 과세표준과 세율을
동시에 물어보는 지문이네. 12번. 자, 상속 나왔다. 2% 빼야 돼요. 8에 3이다. 8이다. 8. 28에서 1을 빼니까 8이죠. 큰 녀석에. 그 다음 보존등기는 원시 28에서 1을 빼니까 8 맞네. 그럼 답은 2번이네. 자, 상속 이외의 무상은 징여잖아. 35. 2를 빼면 15이지. 이 35는 취득세 지문이에요. 그 다음 나왔네. 가져가 경매. 가져가 경매 나왔잖아 이거. 천분의 둘인데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채권 금액이에요. 돈 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천분의 둘 앞에를 조심해야 돼요. 가압류가 중복됐네요. 그죠? 하나 지워버리고. 가압류 대신에 뭐를 집어내야 돼? 저당권. 4번에 가져가 경매. 저당권을 집어내서 가압류 지워버리고 돈 받으려고 그런 거. 그 다음 나왔다. 말소 등기는 무조건 건당 6천 원. 틀렸죠? 그죠? 말소 등기니까. 단 이 지문이 설정 등기라고 나오면 맞는 거예요. 월 임대차 금액의 천분의 둘. 그래서 말소와 설정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말소 등기는 건당 6천 원이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요. 넘어가자고요. 자, 84쪽 15번. 이거 별 하나 딱 붙여요. 짧은 문제지만 좀 잘 봐야 돼요. 84쪽 15번. 등록면허세 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지상권 설정 이전은 동일하다. 몇 프로? 0.2% 동일해요. 상속과 증여는 동일하다가 아니라 뭐다? 다르다. 상속은 몇 프로? 0.8. 증여는 몇 프로? 1.5. 다르다. 그 다음 매매 교환은 유상이잖아. 그럼 유상은 동일하다. 맞죠? 2% 원칙. 2%잖아. 동일하다. 자, 4번. 설정 등기. 0.2% 동일하다. 소유권이 아닌 거는 0.2% 동일하다. 그 다음 5번. 설정과 이전은 동일하죠. 0.2%. 그래서 틀린 거는 몇 번이다? 2번밖에 없네요. 아, 소유권이 아닌 것. 설정과 이전은 0.2예요.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15번. 이런 거 틀리기 쉬운 문제예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쭉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자, 오른쪽 보자고요. 오른쪽 나왔어요? 자, 오른쪽. 자, 17번. 자, 별 표시 딱 하고 17번. 자,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다. 걸쳐 있으면 등기소가 다르죠? 그럼 등기소가 다름으로 상급관청이 지정해 줍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등록관청 소재지다. 그리고 2번 등록면허세도 칠판 봐요. 중과세가 있어요. 어디서? 대도시 안에서. 법인 등기할 때. 법인 등기할 때는 표준 세율의 몇 배로 중과한다. 3배. 그래서 대도시니까 법인도 중과하고 지점도 중과하고 대도시 다 중과합니다. 표준 세율의 3배. 항상 무슨 업종? 도시형 업종은 중과를 안 하죠. 3배. 그래서 2번이 뭐다? 포인트가 대도시잖아. 대도시는 중과하는 거야. 설립등기할 때 3배. 3배는 맞는데 무슨 업종이야 이거? 할부금융업. 아, 대도시에 금융업이 있어야 돈을 예금하거나 빌려올 수 있죠. 이런 게 도시형 업종입니다. 중과 제외업종은 3배를 중과 안 한다. 그래서 100분의 300으로 한다. 이게 3배예요.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도시형의 업종은 중과 안 해요. 뒤에는 맞는 거고요. 이런 게 그 다음 무덤. 아까 했죠? 무덤은 등록면허세는 비과세. 맞잖아요. 자, 4번. 등록면허세 정의 쭉 읽다가 포인트가 뭐 기준이다? 공부. 공부 기준이에요. 공부. 공부. 그래서 공부에 이름 보고 과세한다. 명의자. 명의자의 명의자. 그리고 5번. 항상 50%는 무슨 세율이다? 표준세율. 가감할 수 있다. 자, 그 정도. 됐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자고요. 자, 19번. 자, 19번도 별 표시 이거 개정법이 있어요. 개정법이 있다. 19번. 옳은 것 1번. 자, 등록면허세는 원칙이 60일이 안 쓴다.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전, 후. 틀렸네요?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 후가 들어가, 후에는 등기 접수 안 돼요. 그 다음 2번. 무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할 때 가산세 규정은 취득세와 동일하다. 몇 프로? 20. 무신고는 20. 과소는 몇 프로야? 10. 동일하죠, 취득세랑. 답은 2번이네. 자, 3번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거 추징 대상. 법 바뀌었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도 이러할 때는 60일을 쓴다. 30일 안 써요. 60일. And 가산세 제외. And 신고 납부. 포함 틀렸네. 자, 4번.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신고했잖아. 그러나 무신고하더라도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만 납부하라? 전까지. 전까지만 납부하면 불이익이 없다.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이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 틀렸죠?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까지 내는 세금이니까. 자, 5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의 20%는 뭐가 붙어? 지방교육세. 농특세 의무를 진다. 틀렸죠? 납부세액에는 지방교육세가 붙고 농어촌특별세는 뭐에 붙는 거야? 감면세액에 붙는 거예요. 감면세액에. 그래서 납부세액에 둘 다 붙는다. 틀린 거예요. 농특세 20%는 감면세액에 붙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2번밖에 없네요. 2번밖에 없어요. 한 장 넘겨봐요. 다 유사 문제예요. 유사 문제라고요. 자, 쭉 넘겨요. 자, 22번. 88페이지 22번. 자, 지방세법상 22번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또 나왔네요. 무덤은 비과세. 자, 2번 별표시 딱 해요. 2번 가장 많이 물어본 것 중에 하나다.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로 달라졌다. 그럼 달라지면 전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한다. 2번이네. 자, 3번. 등록면허세 신고서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르다. 공부 기준이에요. 공부상 금액을 과표로 한다. 맞죠? 공부에 5억이 찍혀있으면 5억 갖고 계산한 거예요. 공부 기준. 그리고 4번. 납세지는 소재지. 그리고 불분명할 때는 상급관청이 지정한 등록관청 소재지. 주소지 쓰면 안 돼요. 자, 5번도 나왔잖아. 지방세가 체납됐다. 지방자치단체는 압류등기가 들어가야 돼.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피과세. 이렇게 피과세네요. 자, 그 정도만 알아두라고요. 자, 넘어갑니다. 26번. 자, 넘겨서 26번으로 들어가요.
자, 이거 별 표시. 반드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비교해야 돼, 이번 시험에. 별 표시 26번. 자, 1번.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다. 미등기 전매했죠? 미등기 전매하면 중과산세 80% 취득세만 쓰는 지문이에요. 모두 틀렸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를, 이거 등기 안 한 거잖아. 등기 안 하면 등록면허세는 납부할 의무가 없어요. 공부에 등기할 때만 내는 세금. 모두 틀렸네요. 자, 그 다음 2번. 모두 60일이다. 틀렸죠? 취득세만 60일. 등록면허세는 원칙이 정까지. 정까지. 자, 3번은 개정법. 이거 중과세 대상이 될 때는 추징. 이거는 모두 60일입니다. 이거는 똑같이 써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자, 4번.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모두 틀렸네. 면세점은 취득세 지문이고 등록면허세는 6천 원을 걷는다. 최저세액제. 최저한 세가 있어요. 등록면허세는 6천 원이 안 되더라도 6천 원 걷어. 모두 틀렸네. 자, 그 다음 지목 변경. 아주 중요하네 이거. 자, 취득세는 취득으로 본다. 2%만 과세해. 2%.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앞에서 2% 냈기 때문에 세금을 줄여둬야지 건수로 과세합니다. 건당 6천 원. 그다음 모두 2%를 적용한다. 틀렸죠? 취득세만 2%. 등록면허세는 6천 원 과세해. 6천 원. 6천 원. 그래서 26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그다음 27번 한번 박스 문제 한번 해보자고. 이거 별 딱 붙여요. 이거. 이런 거는 맞춰야 돼요. 자, 다음과 같이. 부동산 임대차 계획을 하고 을이 임차인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한다. 그럼 을이 임차권자죠?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맞는 거. 그럼 납세의무자는 갑이다, 을이다. 을. 그럼 등록면허세 납부할 때는 얼마 갖고 계산한다? 월 임대차 금액 50만 원 갖고 계산하는 거예요. 보증금에 가면 절대로 안 돼요. 50만원 0.2%. 그럼 등록면허세가 나오네요. 얼마예요? 0.2%. 1000원이죠. 1000원. 1000원. 20%면 10만원. 2%면 만원. 0.2%는 1000원 이렇게 끊어서 정리하면 돼요. 그럼 6000원이 안 되죠? 안 되더라도 얼마를 징수한다? 6000원. 여기에 20% 납부세, 지방교육세가 붙죠? 20% 1200원. 그럼 은행에 합쳐서 얼마를 내야 돼? 7200원. 이렇게. 자, 2번. 등록면허세 세율은 2%가 아니라 0.2%예요. 그래서 틀렸네.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1억이 아니라 50만 원이에요.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부과된다. 전체 얼마? 7,200원. 그 다음 납세의무자는 을이다. 답이 4번이네. 그리고 등록면허세 부가세 합계액은 6,000원이 아니라 7,200원이에요. 7,200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몇 번? 4번.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저도 심정이 좀 안 좋아요. 어제부터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자, 어제는 진짜 수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좀 낫네요. 좌우간 여러분들 휴가 기간 보람 있게 지내요. 휴가 가실 분은 가세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나 너무 무리하시지는 말고.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